안녕하세요. 저는 태자 참석공파 27세손 이원희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계약서 간의 구조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관리형 토지신탁 변경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중에 이해관계가 있고, 종중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중이 골프장 개발을 위해 KB 부동산 신탁에 종토를 맡겼고, 거기에 따른 계약서인 관리형 토지신탁 변경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세연CC와 대응하려면 이러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관리형 토지 신탁 변경 계약서가 보면은 신탁 원부 제 2014 7450호 변경 내역표인데요. 이 내역표를 지난번에 제가 4월 21일에 서초 등기소에 가서 전체 205쪽이 됩니다. 그것을 떼어와서 제가 전체를 좀 봤는데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문단부를 풀고 전체 화면으로 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에서 최근에 2021년 1월 20일에 신탁 원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은 2014년 11월 17일 날 최초의 신탁 원부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8년 2월 28일, 여기까지는 총회 의결을 거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2018년 12월 21일, 그것이 그 연말에 있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2020년 12월 22일,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관리형 토지신탁 변경서가 다시 또 변경되었고요. 다음에는 금년에 1월 20일 날또 이렇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종중 총회 의결 없이 자꾸 이렇게 변동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우리 종중과 세연CC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2018년 12월 10일자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은 제19조 세부 사항의 변경하는 항목에 2016년 4월 10일 총회 결의에 의하여 향후 본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관련 토지 신탁 계약 등 세부적인 내용 변경은,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 경우는 갑의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종중 총회 없이 이렇게 변경을 시켰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 변경 정도지 아주 중대한 어떤 큰 변경일 때는 종중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중대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 승인, 책임 준공 그 날짜도 변경이 되었고요. 대출 금액 같은 경우에도 450억에서 480억이 이렇게 늘어났든지, 이러한 어떤 중대한 사항은 세부적인 내용 변경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중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이 작년 9월 24일 총회에서 임원 전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이거 꺼내서 즉시 한 거로 지금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데, 이것이 회장이 자기 임의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탁원부 변경에 신탁원부를 보면 약간 위탁인은 의정공, 그러니까 연안시 의정공 종중이고 주식회사 최연씨씨 둘 다 위탁인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 전체적인 위탁인은 연안시 의정공파 종중이 되고요. 최연씨씨는 일부 부지를 조금 이렇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인이 일단 되고요. 수탁인은 KB부동산 주식회사입니다. 이것을 신청 대리인 법무사가 유병이라는 분이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위탁자의 성명주소인데 위탁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안시의 의정공파 종중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세연CC도 위탁자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수익자는 KB부동산 주식회사다. 이런 말씀이고 수익자도 이 연안시의 의정공파 종중이 그래도 임대료를 이렇게 매년 받는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임대인이고 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 수익자라고 하고 또 수익자 영업권을 가진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로서는 세시시가 실질적인 수익자가 되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2021년 1월 20일 용인서리 대중재 골프장 개발사업 관리형 토지 신탁 변경 계약서인데요. 이 위탁자가 1위, 연택자 1위, 연안이시 의정공파 종중이고 위탁사 2가 주식회사 세연CC입니다. 시공사가 영지종합건설 주식회사고 수탁자는 KB부동산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인데요. 그래서 이 금융기관이 5개 금융기관을 대표해서 모든 행정처리를 대리금융기관으로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입니다. 신한캐피탈 위해서는 금년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대신저축은행 새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두 개 회사가 금융기관으로서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OK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삼정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요것도 관련 토지 신탁 변경 계약서에 있는 내용인데 앞에서 내용을 했는 것하고 대등하니까 넘어가고요. 관리형 토지 신탁 변경 계약서에서 변경된 내용이 제가 전체를 파악해보니까 6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출금 450억에서 408억으로 480억으로 늘었습니다. 이 30억이 늘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책임 준공 기간도 24개월에서 30개월로 늘었습니다. 이 6개월이 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주들이 2개 회사가 바뀌었다. 신한캐피탈 대신저축은행이 들어오고 남양저축은행과 DB캐피탈이 나갔습니다. 신탁기간이 신탁기간도 24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이 늘어났습니다. 신탁보수도 4억 6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자, 공사비 및 그 사업비도 대폭 늘어났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영진종합건설의 공사비가 45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하면서. 그런데 2018년 12월 19일 대중 약정서에 보면은 제10조 공사 도급 계약액이 243억이었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번 보세요. 2018년 12월 19일 대출 약정서 예상 사업비가 718억이었거든요. 근데 이 718억 중에 토지 관련 237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토지 관련 237억이 무슨 의미로 이렇게 237억이 포함되느냐? 일부 몇시 40억인가 뭐 20억인가 그 정도는 포함이 된다고 치더라도 237억이 포함되는 거는 이거는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출 약정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요거를 빼고 나면은 약 500억이 되거든요. 또는 450억 이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종중에서 담보 대출한 금액이 450억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맞추면 이게 좀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걸 빼버리고 왜냐하면은
영진 종합 건설에서 뭐냐면 243억을 공사 도급 계약을 해서 맡겼고, 그렇죠? 나머지 뭐 200억 몇 억을 가지고 또 골프장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그래서 약 500억 선에서 골프장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2020년 12월 세현시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내용이 총 사업비가 1,137억이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450억에서 1,137억. 이것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에 대해서 뭐 따져볼 것이 뭐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또 2021년 1월 20일 이번에 관리형 통신터 변경에서의 총 사업비가 1188억으로 또 늘어나 있습니다. 무슨 회사가 이렇게 들쑥날쑥 막 하는지 이 저희가 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년 외부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2020년 12월 30일 외부 감사 보고서에 사용 수익 기부 자산이 약 7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은 거의 좀 신뢰할 수 없고요. 이것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용 수익 기부 자산이라는 말은, 그 세현시 씨가 앞으로 30년 동안 그 골프장 전체를 사용을 하고 자기가 수익을 하고 그거를 종중에다가 기부를 하고 자기가 수익을 했는 그 전체 자산액이 얼마냐. 그 외부 감사 보고서에 의해서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700억이다. 이거에 어느 상당히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늘리는 이유가 저희가 뭐냐. 이런 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그죠? 대출금이 450억에서 우리 종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480억으로, 원래 450억, 500억으로 한도였지만 450억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된 걸 다시 30억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 또 책임 중용은 천재지변, 뭐 내란, 전쟁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게 24개월 하게 돼 있는데 30개월로 늘었는 거. 이런 부분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중총회 의결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30일 추가는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되어야 하고 총회 의결사항을 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 철저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뭔지 당위성이나 정당성이나 합법성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이해관계에 따른 책임 소재를 철저히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관련 토지 신탁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 변경은 갑의 이사회 통해서 변경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문제는 세부적인 내용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관리형 토지 신탁 변경 계약서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만 쭉 좀 뽑았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윤곽이나 핵심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뽑은 부분입니다. 제3조 건축 건물인데요. 수탁자는 자꾸 이제 이런 말이 자꾸 많이 있는데 수탁자는 KB 부동산 신탁을 말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고요. 이탁자 2인은 이거는 세현CC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KB 부동산 신탁은 세현CC와 협의를 해서 수탁자가 그러니까 KB 부동산 신탁사가 선정하는 시공사로 하여금 그래서 건물 및 대중적 골프장 10호를 건축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협의해서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KB 부동산 신탁사는 시공사가 영진 종합 건설이잖아요. 사업 체결한 건축 공사 도급 계약에 관하여 도급 금액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지급 방법, 공사 기간,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위탁자하고 협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5조 건설공사의 설계 감리에 대해서요. 건설공사의 설계 감리는 수탁자, 그러니까 KB 부동산 신탁이 선정하는 설계 감리자에 위임한다. KB 부동산 신탁사가 선정하는, 이 설계 감리자에게 위임을 하고요. 다만 세현CC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이 수탁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7조. 건물의 인도 및 신탁 공시인데, 수탁자는 KB부동산 신탁은 건물의 준공검사 후에 지체 없이 시공사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아가지고, 신탁 자산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신탁 등기를 행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건물을 새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유권 등기를 최초에 이렇게 할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또 신탁 등기를 행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수익권 증서인데요. 제1항의 수익권 증서는 그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분할 작성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주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그 지분 비율이 좀 더 있다 보니까 분할해서 수익권 증서를 분할 작성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 신탁 기간은 신탁 계약 체결일 2018년 12월 20일이잖아요. 그래서 로부터 30개월까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 기간은 2021년 6월 19일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달 19일이면은 이제 신탁 기간이 제대로 끝나는 겁니다. 신탁 기간이 끝나고 또 책임 준공도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종중으로 골프장이 준공 승인에 대해서 종중으로 명의 이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18년 12월 19일 관련 토지신탁 계약서에는 신탁 기간이, 그거는 신탁 체결일 2018년 10일부터 24개월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종 승인을 받았는가, 이사회에서 승인을 한 사실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데요. 좀 다만 수익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탁기간 만료 30일까지 신탁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는 협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특약사항인데요. 특약사항은 신탁계약 내용하고 특약사항하고 상충될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의 관리형 토신탁 계약서의 관계가 어떠냐. 위탁자 연원의식 의정공사 종중 주식회사 세연시 시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신탁 계약 변경 계약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된 게 2020년 12월, 작년 연말이잖아요. 12월 22일은 이 계약서는 지금 새로 체결한 신탁 계약으로 완전히 대체가 된다. 그리고 이 과거의 이 계약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체되고 그 효력이 상실하고 새로 된 것이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신탁 건물의 신축 개요를 간단히 보면은요. 주소가 이동면설이 산 70-2, 3 외의 이론이고 신축 개요에서 용도는 대중제 골프장 18홀 클라우스 기타 부속 건물이고요. 사업 부지 면적은 997,843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다음에 신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신탁 기간이 체결일이 2018년 12월 20일부터 3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는 우리 연안식 의정공사 종착도 되고, 그 다음에 주는 이 영업권을 가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식회사 세연C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수익자가 신한캐피탈이 이렇게 새로 들어오고 대신 저축은행이 새로 들어왔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신한캐피탈이 또 이것이 대리금융회사이기도 합니다. 전체 회사를 대표해서 대리 역할을 하는 대리금융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OK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삼정저축은행, 그다음에 부림저축은행, 이렇게 다섯 개의 금융기관 회사입니다. 이 채무자가 누구냐 하면은 주식회사 세연CC가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세연CC가 모두 갚아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종중이 채무자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수익권 증서 금액은요, 이것이 이제 130%를 적용해서 돼 있는데, 이것이 신한캐피탈이 240억 원, 그 다음에 OK저축은행이
120억, 그다음에 대신저축은행이 120억이고요. 삼성저축은행이 60억이고, 그다음에 부림저축은행이 36억입니다. 이것이 신한캐피탈 대출이 새로 들어오고 남양저축과 DB캐피탈이 나갔는데요. 이게 2018년 12월 19일 대출 약정서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아까 남양저축은행이 24억, DB캐피탈이 24억인데 24억은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가고 OK캐피탈 2순위, 공동 1순위가 이런 회사들이고 2순위, 3순위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수익권 수익자에서요. 그런데 OK캐피탈이 360억이에요. 그래서 360억이니까 거의 대부분 그 우선 수익자로서 종중에다가 세현실시에다가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신한캐피탈하고 나누어졌거든요. 신한캐피탈이 240억을 하고 OK캐피탈은 120억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서 신한캐피탈이 대리금융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한캐피탈이 240억이잖아요. OK가 120억, 360억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대신저축은행이 또 12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576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592억 원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대주는 다음의 의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주가 뭐냐면은 금융회사들이잖아요. 금융회사는 정한 조건에 따른 사업비 등 대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금 400억, 480억을 한도로 한다는 겁니다. 450억에서 480억 한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018년 12월 19일 대출 약정서에 이렇게 보면은, 이때는 45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가 서리시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가 영업종업자들이고. 그래서 여기 남양저축 DB캐피탈은 나간다. 이게 선순위였고, OK캐피탈이 중순위이고요. 그 다음에 이준명이 연대보증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약사항에 대해서 좀 내용이 많은데, 요거를, 빠른 속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약사항인데, 특약사항이 우선한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용어를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수익자를 하면 수익자보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자는 뭐 종중이나 또는 세현시시인데 수익자보다 우선하여 신탁계약에 대한 신탁 수익이나 뭐 처분했을 때에 처분 금액 처분했을 때에 그 신탁 및 수익을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우선 수익자라는 겁니다. 그 영어 이익이라든가 또는 처분을 했을 때에 우선의 변제 관리가 있는 게 우선 수익자다. 그런 겁니다. 대출금에 대해서. 다음에 대출 약정사를 하면은 위탁자 이 세현시시죠. 시공사 영진 것을 대주 금융회사들 간에 2021년 1월에 체결된 대출 약정서를 말한다. 지금 현재 제가 이 대출 약정서는 2021년 1월에 체결된 대출 약정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최근 거를 가지고 있어야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18년 12월 19일까지는 제가 가지고 그 내용 파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리금융기관이라 하면은 대리금융기관은 지금 신한캐피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한캐피탈이 대리금융기관으로서 5개의 금융회사를 대표하는 대리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또 신한캐피탈이 안 하게 되면은 그걸 승계하는 것을 대리금융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책임중공의무라 하는 것은 천재비면 내란 전장재비 이거를 제외하고 어떤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공사를 임의적으로 중단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대출 약정서에 정한 기간, 최초 인출일부터 30개월 되는 날 내에 본 사업을 위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건축물을 준공하고 사용 승인을 득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체육시설, 이 소유권 보장하겠죠? 새로 건축을 하게 되면 소유권 등기인데 최초를 할 때는 보존 등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 및 체육시설업 등록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완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대출 약정상 대출 만기일이 연장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만큼 책임중앙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1년 6월 20일까지 책임중앙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달 20일까지가 되겠죠. 참고로 종종제실 손괴권으로 종종토지가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뭐 33억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가압류는 종중에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은시 책임증권 의무이기 때문에 중공수익을 받는데 문제가 되면 자기네들이 가압류를 풀든지 공탁을 하든지 해야지, 중공수익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피해를 종중에 책임, 이거는 물을 수 없습니다. 또, 제재 손괴는 세은시시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종중재산은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총의 의결을 받아주고, 철거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종중에 자금 부담을 줘가지고, 종투를 매입하기 위해 겁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가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제2조. 본 특약사항의 목적. 목적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특약사항의 목적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거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형 토지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신탁사업의 시행사로서 지위를 보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탁사업의 시행사다. 자, 그 다음에 특약의 우선적 효력. 앞에서도 나왔듯이 특약사항은 본 계약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말이고요. 신탁 기간은 체결 계약일 2018년 12월 30개월로 한다. 앞에서 나왔지요. 2021년 6월 다음 달 19일까지가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대출 약정서에 따라서 대출 만기일이 연장되는 경우 대리 금융기관이 요청할 경우 신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탁 보수인데요. 신탁 회사가 이렇게 신탁 관리를 해줌으로써 그 보수가 뭐냐, 얼마냐. 이게 5억 8천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분할하여 수출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부터 8차까지는 이미 전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차, 10차인데, 요거는 1,2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1억 800만 원 합해서 여기 1억 2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20일 관리형 토지신탁 변경서에는 4억 6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6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의 진행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인허가 진행, 사업비 확보, 금융대출, 금융기관 대출이라는 게 사업비 확보,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 및 사업 시행자로서의 일체의 의무와 책임은 본 신탁 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탁자 이의가 그 수용 및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인허가 진행, 이런 것들은, 위탁자, 그러니까 세연실시가, 한다는 겁니다. 본 사업의 사업 주체로서 일체의 의무와 책임을 위탁자 이의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뭐 사업 주체로 인정을 하고, 일체의 의무, 모든 의무와 책임을 위탁자, 이 세연CC가 부담함에 따라 본 신탁 계약에 정한 위탁자 일, 운용 종종을 말합니다. 종종의 모든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 2가 세연CC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래서, 종중이 책임져야 할 어떤 모든 의무에 연대해서 책임지기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조세 공과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조세 공과금은 이탁자 1 및 이탁자 2, 그러니까 종중하고 세연CC가 연대하여 부담하되 위탁자 1 및 이탁자 2 간에 별도로 합의한 바에 따라 이를 분담하기로 한다. 별도로 합의한 때가 있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모든 일체의 조세 공과금은 세연CC가 부담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와서 종중이 뭐 부담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별도로 합의한 바에 따라 분담하기로 된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위탁자 1 종중과 위탁자 2 세연시시 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기간은
2050년 6월 동안 임대해야 된다 이런 기간이고요. 제6항의 임대 기간을 신탁 기간으로 하는 담보 신탁 계약을 수탁자와 체결하기로 하며, 이 수탁자는 KB 부동산 신탁을 말하는데, KB 자기 부동산 신탁 자기하고 체결하기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신탁 보수는 우선 수익권 증서 금액의 0.2%입니다. 이것이 계속 0.2%에서 나가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금액이 될 텐데, 이것이 원금 상환, 이자 원금 상환이 줄어들면서 점점 줄어들면서 그거에 대한 0.2%라면 그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위탁자 세현시 씨가 위탁자 1에게, 우리 종중에게 골프장 및 시설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저 당연히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지요. 준공이 되면은요. 위탁자 우리 종중은 세현시 씨에게 골프장 운영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저 골프장 운영권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골프장 및 시설물에 대하여 위탁자 2 또는 위탁자 2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도록 하라. 그래서 위탁자 2가 세현시 씨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 계약을 수탁자와 체결하기로 한다. 수탁자는 KB부동산 신탁하고 이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뭐 위탁자 2 세현시 씨가 정하는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해서 자기네들이 원금 상환 이자를 갖게 되기 때문에 우선수익자 된 금융기관은 뭐 자기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분담. 업무 분담도 좀 내용이 중요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위탁자 세현시 씨는 다음 각각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수행하는 일체의 재비용 부담 및 신탁 재산에 대한 출연. 그래서 신탁 재산에서 모든 금품을 돈을 전부 다 내야 된다는 겁니다. 출연해야 된다는 거고. 본 사업 관련 모든 자금 조달 및 자금 인출 요청도 이 세현시 씨 위탁자 2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도 세현시 씨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수탁자는, 이거는 이제 KB 부동산 신탁사가 되지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신탁자산 범위 내에서 공사 도급 계약, 감리 계약 등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계약 중 변경된 사업 주체 명의로의 계약이 필수적인 계약에 대한 승계 계약 체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탁자 KB 부동산 신탁사가 다 해야 되고, 또 변경이 되는 된 사업주체 명의로의 계약, 이것이 필수적인 계약이 돼 승계 계약은 전부 다 KB 부동산 신탁사가 다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공사는 영진 종합건설이잖아요. 공사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공사비 지급했냐 아닌지 이것과 관계없이 본신탁계약서에 정한 공사기간 내에 책임준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시는 위탁 세현시 씨의 대주에 대한 그 대출금, 원리금, 채무를 전부 다 자기가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준공을 공사비 지급 여부 관계없이 꼭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대주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대주는 금융회사들이잖아요. 여러 회사들인데, 2021년 1월 체결된 대출 약정서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사업비 등 대출 이행금 480억을 한도로 이거를 대출을 해줘야 된다. 대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출 약정서의 변경 전 관리 형 토지 조선 신탁 계약서에 보면은 450억이었는데 500억 한도였지만은 30억이 늘으면은 대출 담보 대출 종중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의 승인이 사항이 됩니다. 자, 제10조 자금의 조달인데요. 예, 자금 조달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위탁자 세현시 씨가 책임으로 조달하기로 돼 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11조 자금 조달 의무 불이행 시의 처리인데요. 특약사항 제10조 앞에서 모든 자금은 세현시가 조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이 세현시 씨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 자금을 뭐 좀 처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가 KB 부동산 신탁사가 뭐 판단하여 우선 수익자, 금융기관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 하에 수탁자의 고유 계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업비 항목에 대하여 등, 그러니까 다음 각 호라는 건 재세공과금, 각종 부담금, 기타 수익자가 사업주체가 됨으로써 납부 의무가 있는 비용, 이러한 사업비 항목에 하나여 자금을 조달하여 신탁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탁자가 KB 부동산이 전부 다 집행할 수 있다랍니다. 이 경우 위탁자 또 수익자, 시공사는 수탁자에게 이의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니까 1항은 앞에 이제 요청이 있어서 이 KB부동산 신탁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규정에 따라 고유 계정에서 자금을 신탁 사업에 투입을 했을 경우에는, 투입한 경우, 그 KB부동산 신탁은 특약상 제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약상 규정은 모든 자금은 CNCC가 부담한다,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또는 사업 주체로부터 신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겁니다. 그래서, KB부동산이 주체로서 신탁 사업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위탁자, 수익자, 시공사는 이에 동의를 하며 이에 관련된 일체의 이의를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 앞에 나온 내용은 나오죠.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행위는 인허가, 재반, 용역 계획의 체결 및 해지, 사업비 집행, 사용 승인 및 소유권 이전 업무 등 신탁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업무로 한다. 자, 자금 관리 및 집행.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했는데요. 자금 관리 및 집행이죠. 수탁자는, KB 신탁사는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금을 수탁자 단독 명의로 개설한 아래의 신탁 계좌, 즉 아래의 운영 계좌라든가 대출금 상환 재원 적립 계좌, 이런 아래의 그 신탁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고 관리하고 집행하기로 한다. 이 순위 모양 KB 부동산 신탁사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계좌를 보면은 사업비 지급 관리 용도, 모든 수입 입금 용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급비용, 그 다음에 수입, 이런 것들을 운용계좌라 가지고 전부 다 집행하고 관리하고 수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출금 상환 재원 적립계좌,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이자 상당액 입금 용도로 이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의 집행은 위탁자 2가, 그러니까 세연CC가 자금 집행 예정일 3영입일 전까지, 영업일 3일 전에, 전까지 자금 집행 용도가 뭐냐, 또 자금 집행 예정 금액이 얼마냐 등을 기재된 별지 7의 자금 집행 요청서가 있습니다. 그 요청서를 관련 증빙전을 첨부하여 하는데, 그 요청서 집행 요청서 보면 지급 항목란에 별지 6 사업 수지 분석표가 있습니다. 사업 수지 별지인데 좀 이따 볼 텐데요. 그래서 그 승부조상 항목을 기재하고 항목별 한도 내에 요청하고 기재를 해야 됩니다. 요청서에 좀 더 기재를 하고, 그래서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시공사 및 대리금융기관의 동의를 득하여 수탁자에게 개비신탁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업부를 인출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금 사업 집행은 요청하고 난 다음에 이 KB 부동산 신탁사가 인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서 위탁자 1은 우리 종중은 본 계약을 이렇게 체결함으로써 동의한 거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단 대리금융기관이 서면 동의하는 경우에, 대리금융기관들이 서명하는 경우에 별지 6의 사업 수지 분처상 항목별 전용이 가능하다. 전용이라는 것은 그 분석표에 있는 그 항목을 조금 바꿔서, 전쟁, 총의 초가 없는 상황에서 좀 전용시켜서 또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사업수지 분석표하고, 별지 7의 자금 집행 요소서 맨 아래 부분에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면은, 이게 몇 쪽이야? 16쪽으로 와야 되고, 예, 이게 사업수지 분석표라고 합니다. 뭐, 여기 별지 6이라고 했으니까, 운성의 분석표고요. 요거는 좀 이따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 집행 요청서를 한번 보면은요. 수신이 이제 KB 부동산 신탁 주식에서다가 이제 자금 집행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영 계좌가 여기에 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자로 관리 통 신탁 계약서에 의해 아래 금액을 상기 계좌에서 인출해 달라. 상기 계좌는 이거는 KB 부동산 운영 계좌잖아요. 인출하여 아래 기재 내역과 같이 계좌 이체 또는 지급하여 주십니다. 계좌 이체는 그러니까 KB 부동산사가 하고 내역과 금액 기금은행 그다음에 입금 계좌와 예금주를 쓰고 사업비 내역 표상 관리인데 지출 해당 항목을 써야 되고요. 총 사업비를 기록하면서 본건까지 집행 누적 그러니까 돈을 얼마 전니까 쭉 썼는 그 누적된 금액을 쓰고 잔여금을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청자가 신탁사 그 세연 CC가 위탁자 2이니까 CC가 요구를 하고요. 요청을 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 게 영진 종합건설이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신한캐피탈 대리금융기관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금 집행을 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16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자금 집행이 여기서 봤죠. 네. 자,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KB 부동산 신탁사는 제2항의 자금 지출 요청을 받은 경우 운용계좌의 자금 범위 내에서 지급처에 직접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처에 직접 하고 세연CC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직접 지급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출하기로 한다. 다만 그 사유를 기재해서 대리금융기관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세연CC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단 각 호의 비용은 수탁자 KB 부동산 신탁사가 단독으로 최우선 순위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다음은 여기니까 사업 주체로서 수탁자가 지급해야 할 부담은 일체의 비용, 그다음에 소송 관련 일체의 비용, 수탁자의 명의로 부과된 제세 공과금, 각종 분담금 부담금 및 수탁자의 신탁 보수 및 신탁 사무 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독으로 최우선하여 자금을 집행할 수 이에 대해서 위탁자나 수탁자 우선수익권자 시공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금 집행 순서도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13조예요. 예, 그다음 분양 관련해서요. 본 신탁 사업에 있어 분양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분양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라 본 신탁 계약상 분양 관련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다음 공사 도급 계약인데요. 공사 기간은 신탁 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득하는 시점으로 이 공사 기간을 고객하지로 한다는 겁니다. 공사비는 452억 4천만인데요. 부가세를 별도로 하면서. 그런데 2018년 12월 19일 대출약정서의 제10조의 공사 도급 계약에는 240억, 두 배 가량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확한 내용을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부풀리지 않았느냐. 이게 외부 감사 보고서에서는 전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설계 변경에 대해서요. 21조.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설계 변경은 위탁지와 시공사가 합의하여 진행한다. 이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건축물의 주인은 우리 의진공이 되는데 그 건축물에 대한 설계 변경은 세연시장 시공사가 합의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KB 부동산 신탁사에서 이런 것을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하는 거냐 좀 의문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수익자들인데요. 수탁자가 KB 부동산 신탁사가 본 계약에 따른 신탁 등기 시 우선 수익자에게 수익권 증서를 발행한다. 우선 수익자에게 직접 발행하는 원래 이제 이게 우선 수익 증서를 발행을 해서 세연CC에 주고 세연CC가 그 금융회사에다가 전 대출을 받고 그래서 채무자가 되고 금융회사가
채권자가 되고 이런 관계인데, 예를 여기에 내용이 가면 우선 수익자에게 우선 수익자를 발급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우선 수익자는 신탁 제3 및 별지 3의 수익권 청산금 한도 내에서 피담보 채권이야. 피담보 채권은 담보가 된 그 채권이죠. 그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우선 수익권 증서 그거를 말합니다. 대출 원리금, 그다음에 이 연체이자만큼 후순위 그 수익자에 우선하여 수익을 개보받을 권리를 가진다. 선순위 우선 수익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그 다음 우선 수익자가 순위가 승진한다. 이 수탁자는 KB부동산 대외적인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제36조 해지 및 해제에 따른 해지에 따른 토지 신탁 계약의 처리, 이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자, 이것도 잠깐 살펴보면요, 특약상 제33조에 따라 본 신탁 계약이 해지 해제되는 경우에는 본 신탁 계약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위탁자가 대주의 대출 약정서에 따른 대출 원리금 및 대주의 수수료를 포함한 피담보 채무,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으니까 채무가 있잖아요. 담보가 된 그 채무입니다. 그 채무, 사업비 투입 비용, 사업 투입 비용, 수탁자의 신탁 보수, 신탁사 사무 처리 비용 등 즉시 이 상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자가. 그러니까 세연시시하고 종중이 해지해제될 때는 즉시 상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위탁자 위금액에 대한 상환을 위하여 운영계좌 금으로 증산할 수 있다. 운영계좌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걸 전부 다 수탁자가 정산할 수 있다. 자금집행 요청을 안 해도 정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제1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시공사, 수탁사 및 대주가 정한 기간까지 위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의 내부 규정 절차에 따라서 공개매각을 한다는 겁니다.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동 1순위 우선 수익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가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제1의 비용 등을 정산할 수 있으며 처분 보수는 특약사항 제42조 1항을 준용한다.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개 매각을 실시해서, 환가 처분해서 실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리형 토지 신탁 내용이 있는 내용인데요. 사업비 조달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을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요거 사업 수지 분석표 사진, 여기 용인설이 대중재 골프장 사업비 이 내용인데요. 사업권 인수가 전체가 307억이거든요. 프리미엄이 184억이다. 그 운영권에서 이것이 서리시센시시로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그것이 3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184억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임대보증금이 93억이고 우리 지난번에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한번 자세히 다뤘는데요. 근데 추가 보증금이 25억입니다. 그래서 이 25억은 총회비로 23억 그 건을 말하는데 그것이 제일 처음에는 차입금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선임대료를 한다 했다가 선임대료는 25억이나 23억이라는 금액을 선임대료는 회계상의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보증금으로 이렇게 했는가 본데 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지금 현재 아마 소송 중에 있잖아요. 23억이죠. 그래서 적당한 이런 형태로 307억이 사업 인수가 됐고요. 토지비가 41억입니다. 그래서 국유지 매입비가 17억이고 기타 토지 매입비가 16억 이런 거에 합해서 41억이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위탁자로 이렇게 되는지 41억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공사비가 갑자기 565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452억 4천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또 565억이 되고요. 그리고 또 신축 공사 영진종합건설은 243억인데 이렇게 자꾸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역비인데요. 용역비는 설계비라든가 감리비가 이제 대부분이고 안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영향평가의 금액이나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묘의장 이런 것들인데 뒤에 이어서 용역비 전체를 합해서 문화재 발굴 조사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합해서 속에 55억 약 56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이 뭐 47억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인데 이 공과금 같은 경우는 요 가로가 친 거는 도로 환급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13억이고 16억이고 그 다음에 5억 4,600만원인데 요거 빼고 더하고 해가지고 예, 8억 7천만원 정도 제세공과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이 뭐 상당히 많은데 이게 소송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예비비 또 있고요. 이렇게 해서 63억이 있습니다. 기타 비용이요. 금융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103억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브릿지론 그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 수수료하고 이자인데 예, 이자가 6억 8천만 원이 지금 브릿지론 그 120억 브릿지론이 있었는데 6억 8천만 원 이자가 나가고 그다음에 본 PF 대출을 받죠. PF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이 수수료가 28억이고 이자가 47억 약 48억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추가 PF 대출을 받았는데 예, 그것이 뭐 11억 이자가 나가서 이 전체 금융 비가 103억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총 사업비가 1188억이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500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이 2018년 12월 19일 대출영수증은 718억으로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 토지 관련을 빼면 약 500억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정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2020년 12월 세시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에서는 총 1137억 이렇게 예, 늘어나 있고요. 2021년 1월 20일 관리형 토지신탁 변경서의 총 사비가 아까 좀 봤듯이 1188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이 두 가지는 저는 신뢰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좀 자세한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2020년 12월 이 31일 현재 외부 감사 보고서에 있어요. 보고서에서는 약 7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라는데 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금전 외에 자산을 법인에게 우리 종중에게 기부한 후에 그 자산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체를 골프장 시설을 전체를 했는 그걸 사용수익 그거를 종중에 기부하는 그 전체 자산이 700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것이 이제 외부 감사에 의해서 나타났고 제가 외부 감사 보고서를 한번 제가 다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상당히 신뢰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금 집행 요청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요. 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에 대출 약정서하고 전체 좀 요약해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럼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